이게 약콩, 대한약콩 두유인데 쥐누니콩 사용했고요. 쥐누니콩 네. 사용했고요. 예로부터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쓰여서 이제 약콩이라고도 불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안에 20개 들어있습니다. 아, 네. 근데 무거워 되게.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100% 쥐누니콩으로만 만들어져 있고요. 다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이제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이 유당불내증 있잖아요. 맞아, 맞아. 두유는 괜찮아요. 두유는 굉장히 소화하기 편하게 이렇게 즐기실 수 있게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었고 한번 저희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 유통기한 저희가 받은 제품들을 일단 경주빵은 2022년 네. 4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8일입니다. 8일. 저희는 좀 일찍 받아서 경주빵은 4월 10일까지 적혀 있고요. 네. 근데 냉장 보관이랑 좀 해서 드시면 이것보다는 앞뒤로 좀 괜찮으시겠죠? 저희는 좀 일찍 받은 거예요. 고객님들을 좀 받으시면 좀 더 늦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받은 계피빵은 2022년 5월 19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찰보리빵은 아마 아이스 냉동 보관이라서 네. 조금 더 기간이 저희가 길 여기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써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21일까지. 2022년 6월 21일까지 저희가 받은 건 이렇고요.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님들이 저희보다 늦게 받으시면 더 뒤로 늦어질 수 있고요. 네. 자, 동호님 이제 두유 드십니다. 두유. 네. 아, 잠깐만. 두유는 패키지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2022년 12월 7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통기한 다 말씀드렸죠? 이 두유는 정말 건강한 맛이 나요.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신기할 정도로 건강한 맛 나요. 단맛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이 두유는 글쎄. 단맛보다는 좀 더 고소하고 진한 맛이 강하거든요. 아니, 임산부도 지금 섭취가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진한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쪼르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와, 걸쭉해. 네. 두유의 색깔 보세요, 여러분. 두유의 색깔 보이세요? 와, 근데 진짜 진하다. 이거 그냥 파우치 입에 대고 드시면 이거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저희가 강원도 정선에 평창콩 썼고요. 쥐누니콩으로. 네. 네. 100%. 그쵸? 설탕 없어요. 없어요. 합성향료, 안정제, 없음. 유화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몇 알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쥐누니콩이? 130알에서 140알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못 챙겨 먹잖아요. 우리가 막 쥐누니콩 130개를 해서 막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한 파우치 안에 130에서 140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세 알이었어. 세상에. 아, 제가 센 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두유 고르실 때 보세요. 음? 이렇게 했을 때 벽, 그 컵의 벽면을 한번 보세요. 와, 진짜다. 얼마나 진하면 이 테두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 흔적이 남죠. 오. 이 보세요. 건강한 맛. 임산부님이 먹어도 돼요. 왜냐면 네. 설탕 없지, 없어요. 합성향료 없지, 안정제 없지, 유화제 없지. 후기가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다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성분이 너무 좋대요. 저는 성분을 믿고 샀어요.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한번 잡고 기도한대요. 예. 네. 이거 모발을 약간 위해서. 무슨 느낌이냐면 기도하고 드시는 분도 있고. 아. 콩, 맞아. 콩. 그래서 기도하고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요. 빗으로 이제 여기. 간절히 기도하고 저 먹고 있어요. 막 이렇게 후기 써주신 너무 웃겼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맛이냐면 그냥 내 느낌 말씀드리면 그냥 콩물 같은데 콩물? 맞아요. 콩물 같아요. 딱 건강한 맛이에요. 그래서 두유 좋은 거 사시면 어떻게 여름에 콩국수에도 넣으시는 거 알죠? 완전 맛있어요. 소이라떼로 드시는 분도 있대요. 여기다가 소금 간 살짝 하잖아요. 맞아.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시리얼에 같이 타서 먹는데요. 왜냐면 아침에 자기가 그 유당이 있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아예 유당이 없어요. 두유에는 유당 성분이 없습니다. 와, 저 이게 오아시스의 제품들은 먹고 나면 이 착한 맛에 저 잠깐 기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또 계산하고 오실 거예요. 마음이 되게 착해지니까 입맛 자체가 되게 순해지니까 순해지죠. 먹고 나서도 되게 속이 편하고 이 동호님 스타일인데? 이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치, 오자마자 그치. 그래서 바로 제가 픽했죠. 이 진짜 진하네요. 성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성분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 맞고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두유가 제일 좋은 이유는 아침에 이거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유당이 없어요, 두유에는. 그래서 굉장히 속 편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쵸? 뭐 칼슘부터 시작해서 칼슘부터 시작해서 콩에는 그 칼슘이 부족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해조류를 통해서 칼슘을 더 보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혹은 이제 막 성장기 어린이들 있잖아요. 네. 두뇌 활동 그런 아이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간식이고 최고의 음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 차 있어요. 아, 진짜 진하다. 그 이소플라본 누가 드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자들한테 되게 좋은 영양 성분인데 그게 막 우리 젊은 성장기 친구들 말고 네. 이제 막 내가 내 평생 여자로서의 삶이 이제 나는 되게 억세졌어 살면서 나 남편 옷이나 내 옷이나 뭐 똑같아 네. 같이 입는 거지 뭐 그리고 막 운전하다가 내가 더 화내고 막 억세지고 화내지고 가끔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지 자 보시는 것처럼 진하기도 보시고 이소플라본이 가득 들어있는 게 콩인데 그 콩들 중에서도 쥐눈이 콩은 알아줍니다 야 그래서 별명이 약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쥐눈이 네. 콩을 그래서 약콩이라고 불러요 오죽하면 그쵸? 그래서 받아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 박스고 자, 이 정도 박스도 자 100% 국내산 약콩 쥐눈이콩 예로부터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진 약콩 마늘 통째로 갈아 넣어서 통째로 갈아 넣었다 이거 뭐냐면 이거 전두유예요 여러분 네. 전두유가 뭐냐면 통째로 갈아서 넣은 두유를 전두유라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그냥 두유라고 할 수 없어 두유 그 이상의 두유 영양제 대신 약콩 두유 먹어볼까요? 하실 정도인데요 아 정말 저는 그 정도의 무거워가지고 아니 약간 지금 뭐 오늘 어디 떠나세요? 이렇게 야유회 가시나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 너무 무거워 아, 오늘 몇 그램이야?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거 진짜? 이거 카세트 테이프 그 옛날 맞아요? 뭐라고 하지?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오늘 약간 뭘 해도 약간 컨셉이 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힘나.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아, 어디 가세요? 오늘?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네. 너무 착해요. 나 이 구성들이 이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아 근데 네. 진짜 이거는 후기도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랐고 진짜 뭐 소이라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유당 성분이 없어서 아침마다 진짜 편하게 드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거 재구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대학약콩 이거 대학약콩 여기 비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가볍습니다. 그래서 대학약콩은 실제로 저희 오아시스에서 두유 찾으시는 분들의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파우치 형태로 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형태로 가방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 점심 먹고 있죠. 이거 챙겨 먹어 동호야? 이렇게 해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190ml면 거의 200ml 우유랑 비슷한 양이잖아요. 어쩐지 양이 막 묵직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랑 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 그게 중요해요. 서울대 판매원이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흔들어주세요라고 정확히 써 있고요. 한 파우치 안에 190ml. 칼로리도 지금 70칼로리, 70kcal죠? 칼로리도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기들도 괜찮고 엄마들 꼭 드시고요. 그래요.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다이어트에도 많아요. 저도 10개월 넘게 운동에 빠져서 막 밀가루도 끊고 막 운동 진짜 열심히 할 때 진짜 전성기. 완전 복근 다 나왔을 때. 복근 완전 빵 11자로. 나오고 진짜 그때 빼지 않고 먹었던 게 두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유도 잘 안 먹고 저도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먹을 때도 저 왜 그 소화가 잘 되는 그거 알죠? 유당 0%. 맞아요. 그걸 먹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건강만 내고 더 영양가 제대로 챙겼던 거 생각하면 두유를 거의 막 짝으로 시켜다가 막 하루에 두세 팩씩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먹었던 그 두유의 콩은 그냥 검은 콩이었고 쥐눈이 콩 약콩입니다.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너무 괜찮고. 자,